새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라켓, 그리고 세트 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라켓과 러버, 탁구용품에 대한 것들은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제 설명을 참고했으면 합니다. 첫 번째로 K2 라켓 세트 상품인데요. 이걸 열면 제가 열어보겠습니다. 하드 케이스가 나옵니다. 하드 케이스가 나오고, 하드 케이스를 다시 열면, 그 안에 라켓과 러버가 들어가 있는데, 세트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저렴하게, 이켄트에서, 여러분들에서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먼저 라켓을 소개해드리면, 이 라켓은 K2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즈는 이켄트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. 레귤러 방식의 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게 7겹인데요. 5겹에 투카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라켓입니다. 이게 지금 저희가 K2 세트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, 지금까지 산 분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라켓입니다. 안정적이고 반발력이 적당한 라켓입니다. 그리고 이 켄트에서 같이 판매하는 제품이 라이딩 레드와 에이와즈 블랙 러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. 이것을 저한테 신청을 하면 제가 예쁘게 라켓을 만들어서 다시 이 케이스에 담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. 이 중국 러버들이 대부분 점착성인데, 이 러버도 약간의 약 점착성입니다. 그래서 이 러버를 같이 부착을 하면 처음에는 좀안 나간다는 기분이 들 텐데,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반발력이 제법 나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좀더 나은 러버를 원하면 이걸 쓰시다가 독일 러버를 갈아타시면 좀더 새로운 느낌을 알수 있습니다. 저는 좀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 이런 중국 러버를 써서 적응을 한 다음에 독일 러버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왜냐하면 잘안 나가는 러버를 쓰다가 잘 나가는 라켓을 쓰게 되면, 러버를 쓰면 적응하기가 매우 쉬운데, 반대로 하게 되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임팩트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또 하나 소개해야 될 라켓은 발키리 라켓입니다. 제가 이 라켓을 많은 분들 7겹의 투카본인 제품인데, 이 공격적인 라켓이고, 이 라켓을 소개하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줬던 라켓입니다. 감각이 DHS 회사에 나오는 마룬 카본 라켓과 좀 흡사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, 이 라켓 또한 에이와즈 러버를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당한 가격에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라켓에 대해서, 요즘 나오는 라켓들은 되게 다들 나오는데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라켓은 좀 타구감이 약간 좀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, 경쾌한 느낌. 이거에 비해서 K2 라켓은 좀 약간 좀 묵직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라켓을 고르면 되는데, 이 발키리 라켓 같은 경우에는 양핸드 드라이브 전용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, 그리고 많은 호평을 받는다는 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매번 이 라켓이나 러버 리뷰할 때마다 강조하지만, 결국에는 실력입니다. 실력이 있으면 어떤 라켓을 쳐도 다 무난하게 실력 향상을 할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감사합니다.